안녕하세요. 다리 참 아름답네요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창비 출판사에서 펴낸 김지혜 지음의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프롤로그. 당신은 차별이 보이나요? 결정장애.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재밌다고 생각했다. 우물쭈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너무 많이 고민하는 나의 부족함을 꼬집는 간명한 말 같았다. 나 스스로를 비하하는 의미를 담아 많은 대화에서 수없이 사용했다. 그리고 이 말이 어느 날 사고를 쳤다. 혐오 표현에 관한 토론회가 있던 날이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 장소를 급하게 큰 곳으로 바꿔가며 열린 토론회였다. 토론자로 함께한 나는 토론 중에 이 결정장애라는 말을 썼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 결단을 내리자는 말을 하던 와중이었다. 토론회가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는 버스 안에서 참석자 중한 분이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왜 결정장애라는 말을 쓰셨어요? 짧은 한마디였다.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나의 잘못을 더 정확하게는 혐오 표현을 하지 말자던 사람이 결정장애라는 말을 사용하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었다. 많은 장애인들이 참석해서 듣고 있던 자리에서 나는 내가 장애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식조차 못하고 있었다. 나는 얼른 그에게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이미 토론회는 끝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사과를 할 기회는 사라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동시에 나의 마음 한쪽에서는 희한한 생각이 자라고 있었다. 그 말이 왜? 뭐가 문제인 거지? 문제가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고 사소하게 생각하려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결정장애라는 말이 왜 문제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다.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습관적으로 장애라는 말을 비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무언가에 장애를 붙이는 건 부족함, 열등함을 의미하고 그런 관념 속에서 장애인은 늘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겨진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멍해진 기분으로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사실 많이 놀랐다. 내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대학에 입학해 처음 들어간 동아리가 수어 동아리였다. 사회복지학과 법학을 전공하며 인권을 공부했고 장애인의 권리와 법에 관한 수업을 들었다. 게다가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내가 차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탄생. 서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다수자 차별론. 2013년 7월, 이 사회의 약자라고 외치던 한 남성이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 생전에 그는 여성이 돈낼 줄은 모르고 처먹기만 한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여성이 혜택은 누리면서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여성 가족부, 여성 할당제, 여성 전용 시설 등 여성을 위한 제도는 불합리한 남성 차별이라고 여겼다. 그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은 남성 인권운동가였다. 남성과 여성의 철저한 더치페이를 주장하는 성평등주의자였다. 그가 수년 동안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 이유는
남성이 소외되지 않는 양성의 평등을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에게 붙여진 여성 혐오주의자라는 오명의 불에서 이렇게 항변했다. 내가 여성을 혐오한다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나는 여성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는 정말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추구했던 것일까? 2016년 5월 강남역 부근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는 여성한테 무시당했다며 한 남성이 휘두른 칼에 한 여성이 사망했다. 이를 기점으로 남성과 여성의 대립이 더 선명하게 나타났다. 여성들이 성범죄를 비롯한 여성 혐오 범죄 피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남성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린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철폐를 요구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을 위한 정책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계속되었다. 상반된 입장 같아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양쪽 모두 차별을 말하고 있다. 양측 모두 평등의 가치를 내세우며 현실을 비판하고 있고 한국 사회에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점도 같다. 다만 누가 불리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다르다. 전통적으로 성차별의 피해자는 여성이었고 여성의 인권신장이 한 나라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다루어지는데 별 저항이 없었다. 이 국면이 과거와 달라졌다. 이제 거꾸로 남성이 차별을 받는다고 말한다. 여성이 차별받던 시대는 정말 끝난 것인가? 평범해 보이는 특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다. 영화 부당거래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다. 영화에서 이 말은 부패한 검사를 비꼬는 의미였다. 극중 검사인 주양은 경찰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상대방 기분 맞추다 보면 우리가 일을 못한다고. 간단히 말하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당신을 잘 대해준다면 그건 나의 호의일 뿐 당신의 권리는 아니라고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무례함을 정당화시킨다. 일상에서 이 말은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매년 장애인 기관에 돈과 물품을 후원했다. 처음에는 후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크게 하더니 해가 지날수록 그 인사가 약해진다. 몇 년이 지나 기관의 장애인들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 후원을 멈춘다. 그랬더니 어느 날 기관에서 연락이 온다. 왜 후원을 계속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이 말에 기분이 나빠진다. 호의를 계속 베풀었더니 걸린 줄 아는 것 같다. 후원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다. 이 과정을 국가 단위로 확대해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장애인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 감정이 없다가 막상 장애인이 당연한 권리로서 국가 예산을 요구하면 기분이 상한다.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했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나라에 고마워하며 살아야 해요라고 충고한다.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며 시위 방식을 문제 삼는다. 나는 호의를 베풀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호의와 권리에 대한 이른바 명언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사람은 호의로서 일을 하고 싶다. 자신이 우위에 있는 권력관계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호의성 자선사업이나 정책은 그저 선한 행동이 아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주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통제권이 온전히 나에게 있는 일종의 권력 행위이다. 만일 당신이 권리로서 무언가 요구한다면 선을 넘었다고 비난할 수 있는 권력까지 포함한다. 차별은 어떻게 지워지는가?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비는 이유. 인종으로 놀리는 게 웃겨? 흑인 분장은 개그가 될 수 있을까? 한 개그맨이 TV 코미디 프로그램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서 흑인 분장으로 웃음을 유도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피부를 검게 칠하고 입술을 크게 그리고 곱슬머리 가발을 쓰고는 머리에 팔을 붙이고 등장해 우스꽝스러운 춤을 췄다. 이 장면이 방영되자 시청자들은 흑인 비하라고 비판했고 제작진은 공식 사과하며 영상을 삭제했다. 이 장면을 연출한 개그맨도 자신의 사려 깊지 못했던 개그에 대해 사과를 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더욱 크게 불거진 것은 이 사건을 놓고 방송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설전 때문이었다. 방송인 A씨는 인종을 놀리는 게 웃겨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비판을 했다. 이에 방송인 B씨는 단순히 분장한 모습을 흑인 비하로 몰아가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응수했다. 이어지는 방송인 B씨의 응답을 보자. 단순히 분장한 모습을 흑인 비하로 몰아가는 형의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영구 맹구라는 캐릭터는 자폐아들에 대한 비하로 해석될 수 있고 예전에 한국에 시커먼스라는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개그란 것도 있었어. 그럼 그것도 흑인 비하인 건가? 이 글을 통해 영구, 맹구, 시커먼스라는 오래된 개그 소재들이 소환되면서 사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그와 비하 사이를 오가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만들었다. 뉘앙스는 다르지만 중요한 질문이었다. 아직까지도 종종 회자되는 영구맹구라는 소위 바보 캐릭터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일까? 1980년대에 흑인 분장을 하고 나와 춤과 음악을 공연하던 시커먼스는 흑인 비하일까? 시커먼스는 당시 KBS의 대표적인 코미디 프로그램인 쇼 비디오 자키의 인기 코너였고 그 인기로 음반이 발매되기도 했다.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오늘날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그런 개그가 웃기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나도 어린 시절에 영구, 맹구, 시커먼스 연기를 보며 깔깔거리고 웃었다. 학교에는 그 연기를 너무나 잘 흉내내어 인기몰이를 하던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개그가 웃기지 않다. 그렇다고 이에 대한 불편함을 표시하기도 쉽지 않다. 잘못하면 그냥 웃고 넘길 일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확대해서 간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흑인 분장의 논란은 도대체 왜 웃긴가라는 상당히 심오하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준다. 그리고 그 웃음을 차별로 연결시키는 것은 과연 얼마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확대 해석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든다. 웃자고 한 말을 우리는 가볍게 웃어 넘겨야 할까? 아니면 정말 죽자고 달려들어야 할까? 반응 없는 반응. 유머가 사회적 권력과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하면
유머가 가지는 힘의 차이도 짐작할 수 있다. 주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향하는 비하성 유머는 비하당하는 사람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반면 주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는 비하성 유머는 말하는 사람이 그 순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카타르시스의 효과가 더 크다. 다수와 소수, 교사와 학생, 고용주와 피고용인, 상사와 부하직원, 남성과 여성, 선주민과 이주민 등 다양한 권력관계에서 유머의 영향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권력관계를 관과하고 두 집단 사이의 상호 비하를 같은 무게로 바라보면 어류가 생긴다.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김치녀와 한남충의 논쟁을 생각해보자. 김치와 한남충 모두 사람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둘 다 바람직한 용어는 아니다. 두 용어 모두 누군가를 모욕하는 발언이므로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권의 대원칙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두 가지 비하성 언어가 담고 있는 사회적 맥락까지 동일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김치녀는 사치를 부리며 남성에게 피해를 끼치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은 여성이 남성에게 보여야 하는 바른 행동에서 어긋나 있다는 평가를 포함한다. 즉, 여성에게 기대되는 행동, 말하자면 조신하고 곰소한 모습을 보여야 정상이라는 억압적인 역할 규범이 부여된 언어이다. 한남충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게 특정한 역할 규범을 요구하는 의미로 읽히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여성의 입장에서 나도 당신을 조롱할 수 있다는 호명 권력을 사용하는 현상으로 읽힌다. 따라서 김치녀와 한남충 논쟁은 단순한 언어 사용의 문제를 넘어서는 더욱 심층적인 사회적 성차별 구조의 지각 변동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역사적으로 억압되었던 집단이 평등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은 반복된다. 기존의 억압을 유지하기 위한 비하성 언어와 기존의 권력에 맞서기 위해 등장한 비하성 언어가 대립하는 것이다. 둘 다 잘못이라는 양비론에 접근해서는 이 난제를 풀 수가 없다. 불평등을 철폐하려는 힘과 유지하려는 힘 사이의 첨예한 긴장 속에서 사회가 평등의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명확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비하성 언어와 각종 표현들은 일상이라서 더욱 풀기가 어렵다. 늘상 반복되어 온 탓에 익숙해진 데다가 워낙 비일비재하여 일일이 대응하기도 어렵다. 특히 유머로 던진 말에 정색을 하고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유머와 놀이를 가장한 비하성 표현들은 그렇게 가볍게 만드는 성질 때문에 역설적으로 쉽게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 이런 언어 공격은 인간 내면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반면 그 말이 왜 문제인지 설명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설명할 기회의 순간은 짧다. 우리는 대개 말문이 막힌 채 그 찰나에 기회를 놓친다. 예전에 한 식사 자리에서 나는 어느 로펌의 원로 변호사와 같은 테이블에 앉은 적이 있다. 나를 비롯한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 그는 기분 좋은 큰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 여자는 공부 잘해봐야 소용없어. 남자가 공부를 잘해야 큰일을 하지. 옆에 앉아있던 학생들은 이 말을 유쾌한 웃음으로 받아넘겼고 나도 그랬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 일을 생각하며 뒤늦게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 말을 한 원로 변호사에게 화가 난 만큼
그 자리에서 웃는 모습을 보인나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말에 오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문제 제기를 할 만큼 순발력이 없다면 그런 상황에서 웃지 않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극적 저항이라고 생각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유머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청중의 반응에 의해 성패가 좌우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누가 웃는가 라는 질문만큼 누가 웃지 않는가 라는 질문도 중요하다. 우차사의 흑인 분장 사건처럼 웃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 유머는 도태된다. 누군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농담에 웃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런 행동이 괜찮지 않다는 메시지를 준다.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어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어야 할 때가 최소한 무표정으로 소심한 반대를 해야 할 때가 있다. 능력은 하나가 아니며 전부도 아니다. 능력은 한 가지가 아니며 그 사람의 전부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을 특정한 평가 기준으로 단정지어 판단할 거리는 버릇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 첫 차별의 경험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편애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교사에게 신뢰를 받고 잘못을 해도 쉽게 용서를 받거나 적어도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으며 이름을 기억해주며 관심 받는 걸 보았을 것이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는 겨울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따로 모아 따뜻한 난로를 켜주기도 했다. 이런 편애가 아예 제도화 되기도 한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고등학교의 우열반 편성이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되었다. 학교는 성적에 따라 평반과 특반으로 나누어 학급을 편성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2학년과 3학년에 각각 7개 학급을 평반 4학급, 특반 3학급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전년도 성적에 따라 문과 1등에서 60등과 이과 1등에서 30등은 특반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평반에 배정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수업을 하는 것이 수요자 중심의 이상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을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요구에 맞춘다면 어쩌면 좋은 방식일 수도 있겠다. 만일 학교 측의 주장이 맞다면 우열반 편성은 평반 학생과 특반 학생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교육이어야 한다. 정말 그랬을까?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반과 특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특반 학생의 88.9%가 특반 편성에 만족하는 반면 평반 학생의 78.5%가 평반 편성에 불만족했다. 물론 모든 특반 학생이 만족하고 모든 평반 학생이 불만족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이 우열반 제도가 특반 학생에게 유리하다는 점도 분명했다. 우열반 제도는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가 아니었다. 우열반 제도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도 아니었다. 교사들은 평반 학생들에게 관심이 적었다. 특반과 비교하며 평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니 그냥 놔둬도 된다고 말했다. 학교는 입시 지도 경력이 많은 교사들을 특반에 우선 배정했다. 특반만 누리는 혜택들도 있었다. 학교는 특반에만 프린트물을 나눠주거나 보충 수업에 기회를 주었다. 평반은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끼며 공부를 포기한 분위기인 반면 특반은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에 전념하는 분위기였다.
성적이 다르니 다르게 대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에는 오해가 있다.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명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대하면 불평등이 생긴다는 의미로서는 타당하다. 청각 장애인에게 영어 듣기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불평등한 것처럼 말이다. 그것이 아니라 성적이라는 획일적인 평가 기준으로 순위를 갈라 우월함과 열등함을 구분하여 한편에는 존중과 지원을, 다른 편에는 무시와 박탈을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보상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승자가 모든 기회와 존경을 독식하고 패자는 모든 모멸과 배제를 감수하도록 만드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평등을 위한 적극적인 접근들. 차별금지법은 미완의 법이므로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는 사회적 숙고를 거치며 결정될 것이다. 이 책에서 논의했듯 같은 것을 같게 대하는 형식적 평등은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치가 될 수 없다.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불평등한 조건과 다양성이 고려되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적극적 조치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집단을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할 때가 있음을 의미한다. 적극적 조치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적극적 조치는 특정 집단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무언가를 한다는 점에서 종종 우대 조치로 불리며 오해를 사곤 한다. 그 조치가 없다면 불평등한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우대라고 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모두가 평등을 바라지만 선량한 마음만으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평등한 세상에서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질서 너머의 세상을 상상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관한 상징이며 선언이다. 단지 법의 제정이라는 결과로서가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 아니 그 전부터 차별과 평등에 대해 논쟁하며 고민한 결실로서 내리는 결단일 것이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싸움을 끝내고 이제 어떻게 이 땅에 평등을 실현할 것인지 이야기하자.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결의할 때 평등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평등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싸움을 끝내고 이제 어떻게 이 땅에 평등을 실현할 것인지 이야기하자.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결의할 때 평등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평등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평등은 인간 조직이 정의의 원칙에 의해 지배를 받는 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상호 간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되는 것이다.